사실은 명장면 대사가 많잖아. 기존 어, 형 어떤 장면이 제일 와닿았어? 형도 와닿았을 것 같아. 나는 이창아 제가 이제 막 활 쏠 때 엔딩 장면이 본인이 생각하는. 나는 사실은 내 최애는 이제 안아줘야지. 장훈이가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이 대사였는데 장훈이가 했으니까 정말 밉군이라고 대사가 친 게 있었는데 정말 밉군이 대사에 이렇게 딱 나왔길래 아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밉군? 어 이거 정말 밉군을 어떻게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오글거리는 거 전문이야 자세히 봤어. 남자 아니면 엄청 오글거리는데 그래서 남궁민이 하면 안 이상해. 여기 자꾸 정말 밉군. 너무 요새 시간 나. 그러니까. 근데 어쨌든 근데 어떻게 표현했어 그거를? 집에서 아무리 이건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. 그 현장에서 그때 우리 황매산이었거든. 그 높은 언덕에서 거기까지 와서 그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데 내 눈을 바라보면서 싫다고 하는 길체의 눈을 딱 보는 순간 그 톤이 딱 됐던 것 같아. 너무 서럽더라고.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사람의 모습이 서러워서 그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. 정말 믿군. 맞아. 정말 길체는. 나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장훈이가 한 안아줘야지. 그 중요한 장면을 형이 미리 다 해버려가지고. 눈치 없이. 기다려야지. 미안한데 아까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? 누가 물어봤어? 아니, 제가 봤다고 아니 그걸 미리 하면 장훈이 정말 믿군. 진짜. 정말 믿군. 저게 뭐야? 아, 저는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구나. 한 바퀴 딱 해야겠는데 이 돈을. 진짜 찐으로 집에서 여기 보다가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. 진짜 그 이게.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만약에 진짜 저렇게 누가 얘기해줬으면 맞아, 너무 정말 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진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맞아. 그 시대 때는 사실은 이게 손목만 잡혀도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하고 이런 세상이었는데 나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 대본을 이 다음까지인가 이 다음 해까지인가 받았는데 보다가 너무 울었어 진짜. 눈물나. 집에서 혼자 읽는데. 집에서 혼자 읽는데.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. 근데 그것도 사실 근데 그 감정이 그때 그 당시에 자기한테 맞긴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하나 대사를. 근데 일단은 연습은 충분히 많이 한 상태로 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본 여배우 중에 눈물을 가장 다양한 표정으로 흘리는 배우야. 눈물을 눈 보고 있으면 눈물 양이.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. 그런 것들 또 공명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잖아. 몰입이 되고. 너무 도움이 되지. 그냥 모든 것들이 되게 완벽했던 것 같고 뭐 NG도 거의 없었고 그냥 너무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. 우리가 녹화 기준으로는 이제 시상식 전인데 이미 지금 여러 뉴스를 보면 대사 받았지. 받았어. 브로피에 이미 이름이 다 새겨졌다. 이미 막 그런 얘기가. 대상을 축하해야지! 또 모르는 거니까! 민지이가 이제 최우수 연기상, 여자 최우수 연기상, 그리고 대상. 둘이 또 베스트 커플상도 받을 것 같지 않아? 베스트 커플상 꼭 받았으면 너무 노리고 있는 받았습니다. 그것까지는 다른 프로그램 양보해. 대상이에요. 제일 좋은 거 하나 받아. 다른 건 뭐 안 받아도 돼. 다른 팀들도 은진이는 상 받아야지. 이번에 100% 받겠죠. 최우수 연기상. 우와! 은진! 아니야. 그때 많이 울겠다. 울었더라. 거의 목마 울었는데. 두 개 딴 거야. 근데 느닷없이 거기서 아형이 얘기를 해가지고.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 뭐. 너무 보면서 나도 이 실한가? 우리 멤버 한명한명 얘기해준대 왜 영철이 이름은 뺐어?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그거 해명하려고 왔잖아. 그럴 수 있어. 은진 좀 틀렸다. 아무튼 진짜 수고했어. 고마웠어. 진짜 아니 딱 떠오르더라고 그 순간에. 진짜 얼굴이 그 그래, 스쳐 나도 지나가면. 다음에는 꼭 이름 얘기하도록 할게 까먹어. 자 이제 이 팔색조 동아리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. 여러분 잘 들어요. 첫 번째 조건이 체력이야. 체력. 이야
체력 너무 까다로운데 이게 뭐야? 체력이면 뭐 누가 운동 좀 하는 거? 아 미니는 아 미니는 뭐 워낙 예전에 보면 그거 왜 헬스할 때 이번에 때 가지고 그게 너무 화제가 됐잖아. 아직도 있더라고. 아 이게 사실은 벌크업을 82kg까지 했다가 연인을 할 때 몸에 없었어. 없었는데 작가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선배님 제가 혹시 상의를 탈의하는 걸 좀 넣고 싶었는데 가능할까요? 노출 씨 물어보고 내가 아 저 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쓰지 마 이러면 뭔가 분위기가 좀 깨지잖아. 아 써주시면 해야죠. 진짜 패션 근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새벽 4시에 들어가도 3, 40분씩 꾸준히 한 달 정도 하고 잤던 것 같아. 그럼 대기실에도 갖고 가서 어 맞아 대기실에도 삼투 틀고 막 어 삼투 틀고도 막 하고 내가 본 사극 중에 옷을 제일 많이 벗어. 아, 그래서 막 두 번밖에 안 벗었어. 그래서 막 뭐 그냥 벗어. 그냥 여기 왕. 그 시대에도 그렇게 몸이 좋았는데. 아니 그러니까 난 그게 뭐야 조 시대에도 저렇게 그 시대에는 살짝 좀 배 좀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엄청 벗어. 진짜? 아니 왜냐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제 몸무게가 다 이제 줄어서 지금 한 65 정도 나가거든. 근데 이제 너무 이장현이라는 캐릭터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도 뭔가 아니야. 이렇게 근육 치료여야 좀 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. 아, 멋있었어. 촬영 기간도 굉장히 길었지. 우리 거의 한 11개월 찍었어. 1년을 했다고 4개월 그렇게 오래 찍어? 아 고생 많이 했겠더라고. 사극이라서 더 힘들었겠네 진짜. 사극은 야외에서 찍잖아. 풍경을 담아야 되잖아. 아, 오늘 날씨가 좋을까 맞아. 안 좋을까 오늘 좋아야 날씨 될 텐데 막 그러면서 날씨까지 신경 써야 되지 막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담기 위해서 공을 좀 되게 많이 들였던 것 같아. 야외가 그 제일 아름다웠던 거 어떤 거 생각나? 나는 아 잠깐만 이거를 장훈이한테 먼저 나만 알아. 아. 장훈이는 우리 거기 좀 풍경 중에서 뭐가 제일 어떤 시내 어디? 내용과 관계없이 제일 아름다운 데는 처음에 나왔던 거기 돌 많은 데 그 저기 무릉도 전쟁 나기 전에 그 바위 많은데 맞아. 거기가 이쁘긴 제일 이뻤어. 아. 그러면 우리 또 드라마 매니아 호동이 형이 제일 아름다웠던 곳 그 황매산 다 좋아 보이더라고. 아까 그 노란 매를 따라봤던 그 산이 보통 분이 아니죠.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. 거기서 어떤 신이었지? 어? 어떤 신? 러브 신. 러브 신.